치어리더 복장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여자. 이것저것 고르고 계산을 합니다. 여자 뒤로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계산대 아래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리처드 리. 화이거 후호. 에이, 講笑啫. 我叫劉建平. 以而家嘅講法嚟講, 即係一個廢青. 我住公屋㗎咋. 스스로를 인간 쓰레기, 찌질이, 인생의 패배자라 생각하는 이 청년의 이름은 라오킹핑. 집을 나서다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친구들에게 공짜 술을 얻어먹으려다 버림받았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귀가하기 싫었던 라오킹핑이 편의점 구인 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일을 구합니다. 카운터에 자리를 잡더니 갑자기 CCTV를 끄고 상품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니 웬 여자가 휴대폰 사진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벨.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 라오킹핑을 보며 웃다가 능숙한 시범을 보입니다. 화장실이 급해 보이는 손님이 들어왔고 그렇게 물품을 구매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된 급동남. 잠시 후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샌드위치 계산을 했는데 라오킹핑이 그랬을 거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던 사장은 역시나 손님에게 증거가 있냐며 영업 방해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자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위를 하나 구매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위를 사장의 목에 꽂아버립니다. 살인사건으로 수십 년을 옥살이하다 이제 막 출소했다는 노숙자 할아버지. 돈을 더 안 내놓으면 가위를 빼서 샴페인처럼 피가 솟구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썸네일과 인트로의 그 여자가 편의점에 입장합니다. 구멍이 났다는 말에 새로운 걸 찾는데 노숙자는 빨리 끝내라고 수신호를 보내고 카운터 아래엔 사장과 급동남이 있었습니다. 톡톡 사탕을 사러 들어왔던 여자는 결국 같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손님 한 명이 들어왔고 노숙자가 이 남자를 협박하는데 이 남자는 홍콩 암흑가의 큰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사이인 듯한 여자를 불러내 아까 산 톡톡 사탕을 먹입니다. 나감자게뭐차야
있어요. 급동남에 연락을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는데 동료를 살해한 전과가 있는 경찰 출신 급동남이 지원 나온 경찰들을 다 쏴버리기 시작합니다. 꼬마가 필요한 걸 사기 전까지 잠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라오 킹핑이 노숙자에게 라이터를 빌려줍니다. 한정판 장난감 한 개가 부족했던 꼬마에게 라오 킹핑이 부족한 한 개를 채워줍니다. 꼬마가 나가자 편의점 속 사람들은 꼬마가 오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미우점 납쟁 오케이. 초침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기로 하는데 급동남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깁니다. 결국 죽을 사람만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급동남은 모두에게 인형을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장난감을 하나 쏘더니 그것과 똑같은 장난감을 들고 있던 마지막 남자를 죽이려는데 갑작스레 총을 손에 쥔 마지막 남자는 이 편의점 근처에 있던 작은 가게의 사장이었고 이 편의점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망했다면서 가게 셔터를 아예 잠궈버립니다. 같이 죽자면서 가방에서 폭탄을 하나 꺼내곤 자살합니다. 얼떨결에 라오 킹핑이 폭탄 해체를 맡았습니다. 가위를 뽑으면 피가 솟구칠 것이라며 사장이 반대하자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여자는 사실 의사였습니다. 성병에 걸린 큰형님이 치료차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샘플을 만들어 놓고 2초 안에 선을 끊는 연습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야, 뭐 이사 싸우가? 대학명 폭탄이 터지지 않고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다행히 사장도 살았습니다. 폭탄이 해결되자 급동남이 라오 킹핑을 죽이려 하는데 이를 알바녀 마벨이 온몸으로 막았고 결국 급동남의 독재를 끝내버립니다. 총을 손에 든 사장이 냉장고에서 튀어나온 여자를 쏴버리는데 이 여자는 바람을 피다 걸린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장은 남은 4명에게 쓰레기 봉투를 씌웁니다. 그리고는 알바녀 마벨의 약혼자를 편의점으로 불러냅니다. 제사? 약혼자의 옷을 모두 벗기더니 의사쌤에게 춤을 추라고 시킵니다. 알바녀 앞에서
약혼자가 흥분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미카야 반응이 없습니다. 모파인 내 호예. 그런데 의사쌤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던 라오킹핑의 알몸을 보더니 약혼자가 반응을 합니다. 사장은 알바녀에게 총을 건넸고 알바녀는 중심을 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하는 알바녀를 라오킹핑이 말리는데 사랑에 실패한 사장은 남들의 사랑이 꼴보기 싫었고 약혼남에게 저들을 쏴버리라며 총을 건네는데 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노숙자가 가위를 뽑아내건 총을 손에 쥡니다. This city is fucking stuck. I hate being fucking stuck. 레오렘, 对我的总理可以讲 의사쌤이 죽었으니 여기서 리뷰를 그만 마칠까 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라오킹핑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인물들입니다. 노숙자는 젊은이들에게 맞아 죽었고 편의점 사장은 바람피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급동남은 돈 때문에 동료들을 살해한 경찰이었고 큰형님은 실제로 의사를 협박해 성폭행하는데 의사가 큰형님을 죽이곤 본인도 목숨을 끊습니다. 알바녀와 약혼남은 초반 라오킹핑 근처로 추락해 죽은 그 커플입니다. 저도 사실 뭐 의사쌤 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요즘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편의점이라는 흔한 장소에서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오래전에 봤던 주유소 습격 사건이 생각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님이랄